왔는데 비가 죄송 중요하지. 아직 해는 안 떴고요. 이제 해가 막 뜰라 그래요. 일단 오프닝 먼저 찍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팡준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 있는 염치지 네, 왔는데요. 네, 염치지 지금 현재는 이제 막 해가 뜨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달도 떠있고 네,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지지에서 쳤습니다. 사이즈는 별로 안 큰데 그래도 쳤어. 지지에서 일단 이따 먹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키우는 해줄게요. 일단 염치지 쳤어. 아, 요즘에 또 10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염치지 20 겨우 넘는. 네. 괜찮습니다. 떴습니다. 짠. 이렇게 있나?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해봅시다. 윤형성은 이따가 구워 먹을게요. 알겠죠? 윤형성은 이따 구워 먹습니다. 여기 사람 있나?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 물 들어가서 여기 밑에 내려갈 만한 데 있으면 내려와서 여기 내려가서 해볼게요. 근데 여기도 풀이 너무 많이 자라있어가지고 여기가
오지 마. 야, 글로 오지 마. 글로 와. 잠시만. 글로 와. 글로 와야지. 좀 넘을 것 같은데. 아, 아기야, 너 있었구나. 저 한 30이 좀 넘을 것 같죠? 한 오, 한 30 좀 넘겠네요. 자,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이 녀석을 일단 잡아. 그렇죠. 어떻게 됐니? 너무 깊게 물었다, 너. 입안에 다 들어갔네. 이거 어떻게 되냐, 너. 이게 뭘 감았어.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빼죠? 아니, 안 갖고 왔는데, 뺄 만한 거로. 걸리고 있네? 아, 빼주고 싶다. 진짜 50이 넘어요? 52요. 뭐, 웜은요? 어떤 방금 거? 나온 거예요. 웜 드릴라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세계는 지금 낚시할 때가 저 자리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네. 여기에서, 네. 여기가, 네. 안 와보셨죠? 물 빠졌을 때. 저 처음, 여기 처음 와봤어요. 백신학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기가 지금 이렇게 피냇물처럼 네. 물고리에요. 이렇게 돌아나가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깊어요. 네. 여기서 한 5m 정도 지나가면은 거기서부터 깊어요. 물이 항상 흐르는데 네네. 그쪽에다 던져놓고 그냥 스테이예요. 네. 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액션 많이 주시지 마시고. 네. 다 가라앉았다 싶으면은. 네. 아, 베스가 여기, 아, 여기에 웜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세요. 그냥. 네. 톡톡 치고. 한두 번 감고 툭툭 치고 살살 감고. 네. 그리고 웜은 요거 여기는 재훌긴 이게 조그만한 것 같은데? 별로 안 큰 것 같아. 추를 감아서 누웠던 것 같고. 네, 조그만한 거네. 잡았네요. 힘 좀 더 써봐라. 오우, 얼마나 가는 거니까.
하고 30cm 정도 되겠네요. 30대 자체는 안 될 것 같고 오 40 되겠는데 제가 한 병이 20한 6cm 되거든요. 제 인생이 최소 4자네요. 자, 잡았습니다. 자, 한 뼘. 두뼘 좀, 두 뼘에 요 엄지손가락 마디까지. 자, 자, 지금, 바로, 여기 제대로 물었죠? 옆에. 근데, 바로 밥 먹으러 안 가고 온 김에 낚시를 좀 하다 갑시다. 미안하다. 일부러 가다가 멈추는 데 빠지고 하고 있어. 아, 이게 작다. 작고 없으면 안 된다. 누구 가만히 있네. 아, 이거 써봐라. 에이, 잡으나 마나. 에이, 작긴 잡았는데. 애기, 이런 거는 먹을까, 그냥? 큰 거는 좀 징그러우니까. 야, 손가락 겨우 들어간다, 손가락. 야, 이 녀석. 네 번째 오늘. 오늘 네 번째 배스를 만났네, 뇽. 야, 너 근데 이거 어떻게 빼주냐? 네 번째 뱃스네요. 짱! 근데 조금만 해. 이건 좀 배도 안 부르겠다. 요거라도 먹을까요? 처음엔 조금만 한 거 먹을까? 여기 저수지예요, 저수지. 예. 아무튼. 좀 더 큰 놈으로. 저 낚시 잘 못해요. 오늘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물었어. 물었어. 오, 이번 거 4자? 4자쯤 되겠는데? 야, 잠시만. 일로 나와. 일로 와. 4자. 이야. 4자. 이 정도면, 두 뼘이면은, 길이는 과연 40 중후반대 되겠네요. 40 중후반대.
제 한 뼘에 20몇 센치는 되거든요. 아. 아, 근데 이 새끼도 깊이 먹었네. 아, 씨.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빼냐? 아, 얘 너무 깊이 먹어서 그냥 얘로 먹을까요, 오늘? 밥? 오늘 밥 얘로 먹을까요? 어, 지금 하면 무조건 더 나와, 낚시. 와, 근데 너무 덥다. 저쪽 잠시만 보고 계세요. 어?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오케이, 물었어. 물었어. 아, 봤지? 뛰는 거 봤니, 혹시? 뛰는 거 안 나왔니? 날 보여줄게. 오케이. 쬐까는 녀석인데, 목소리 나가야겠습니다. 그냥 진짜, 감춤하게. 어우, 힘쓴다, 잉? 자, 30대는 되겠네요. 어, 이것도 4차 되겠는데? 3차? 3차, 3차. 오케이, 입에 제대로 걸었죠. 자,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 자, 오늘 하여간 많이 낚네요. 여섯 번째인가? 자, 여기서 일단 키 데리고 있을게요. 데리고 있을게요. 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저씨가 있었던 곳이 요쪽입니다. 자, 자, 오이씨, 아. 던질 때마다 입질이 강네, 그래도. 야, 그럼 내가, 야, 진짜, 나 멋있어? 그러면은, 나 한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오, 예.
4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드디어 브러스. 야, 크다 이거. 야, 크다. 커. 크다 이거.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커. 이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 야, 손 빠진 거 아니지? 어, 혹시 모르겠지? 와우, 좋다. 잡았어. 야, 사이즈 좋고요. 털지 않나. 아, 사이즈 좋네요. 이거 길이로만 봤을 때는 50 될 것 같은데. 자, 웜은 찢어졌는데. 자, 5자 될 것 같은데요, 이거? 5자 될 것 같아요. 아, 씨, 웜을 안 갈 것 같아. 웜 가지고 또 가야 돼. 왔던 길을 지금. 치가 있을 법하긴 한데 제가 본 낚시 TV에서 본 거. 아, 근데 일단은 나 지금 그거 가지러 웜 가지러 가야 돼. 웜이 없어요. 태클박스를 안 갖고 왔어. 그냥 몇 번 던지면 끝이겠다 했는데 와 진짜 잘 나오네요. 던지면 나와요. 던지면 지금 저기에서 캐스팅만 세 번 했거든요. 여기 웜 있나? 있다. 이거 재활용하자. 지금 저기서 캐스팅 세 번 했는데 세 번 대입질 받은 거야 지금. 피딩타임 끝날 때까지 할 거야. 네. 해질 때까지. 해질 때까지 할 겁니다. 빠졌네. 코앞에서 빠진 것 같은데 다 와서 다시 물어줬죠. 다시 물어줬습니다. 야, 그 나무 감지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식아. 오우씨, 끌고 들어오는 거 봐. 사이즈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우 힘 쓰는 거 봐. 이 녀석도 받자는 되지 않을까요? 야,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씨야? 어? 내가 봤을 땐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진 않다. 전개 더 크다. 자. 아이씨. 야, 빠진다, 빠진다. 가만히 있어, 털지 마. 가만히 있어라, 잉. 털지 마라잉. 야, 털지 말라 했어. 그쪽에 바늘이 쓰다 위험해. 일단 최소한 50 나올까요 이거? 에? 어, 이거 50 나올까요? 어, 무거워. 으, 무거워. 야, 배가 불렀네 살짝. 오늘 많이 먹었네요. 아, 역광이라 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 녀석 한번 길이 한번 그래도 측정을 해놓고. 요만한 사이즈들이 여기서 지금 많이 나오네요. A, N 앞에. 자, 사이즈 좋았다. 내가 봤을 땐 이거 아니면 전께 방금 전에 잡았던 게 네, 제일 컸었던 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게 한 열 몇 숫째인데 아, 염치지 잘 나오네요. 자,
근데 방금 이 양반아 근데 이게 이제 해가 이제 산 뒤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거 조바심이 나니까 자꾸 내가 스틸을 안 하네. 펄펄 감아버리네. 저희가 아니요 화작행실 쪽 말고 워터파크 쪽이에요. 가는 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어디 쪽인지. 네.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그 입질. 오케이. 아 빠졌나? 아 진짜 빨라. 오케이. 다시 물었어. 다시 물었어. 오 쉬는 거 봐. 오 힘쓴다. 힘쓴다.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너?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얼마 안 돼 보인다 너. 어디냐? 있냐? 에이 조그만한 거 아니네. 야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에. 아 여기 좋아 여기. 던지면 나오네. 던지면 지금 화장실에 안 하고 저 풀에 있어. 복샷이노? 아, 복샷이겠네. 기다려봐. 힘쓰지 마. 조금만. 복샷은 안 해. 안 기뻐서 다행이다. 할 수는 있겠다. 자, 가만히 있어. 자. 야. 자, 30대.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근데 얘가 수초를 감면서 들어가지고 힘은 좋았어요. 오케이. 저녁에는 아니다. 나 집에 가서 그냥 방송 켜고 뭐 먹자. 아니다. 봐서. 집에 가서 방송 안 켤 수도 있는데. 일단 집에 가고 싶어. 힘들어.